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부터 기초 선형대수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선형대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고 있죠. 먼저 선형대수학이 뭐냐고 간단히 묻는다면 벡터와 행렬을 공부하는 수학의 한 분야라고 볼수 있고요. 벡터와 행렬이 요즘 정말 중요하게 된 이유가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예요. 데이터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이런 숫자들의 모임이 되겠죠. 행은 1번, 2번, 3번 이런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들이고, 열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성질들이죠. 여러 가지 성질들. 그래서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면 이런 숫자들의 모임을 모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행렬이죠. 그래서 벡터와 행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행렬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선형대수학 강의를 할 건데, 먼저 교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교재로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선택한 교재는 8일간의 선형대수학이라는 교재이고요. 경남대 박부성 교수님이 쓰신 교재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굉장히 얇고요. 그다음에 8일간 읽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전체적인 선형대수의 기초를 여러분들하고 밟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교재를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 교재 1장 내용부터 시작을 할게요. 1장 내용은요, 행렬, 벡터를 왜 정의하게 됐느냐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장이고요.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왜 행렬이 정의되어야 하고 행렬의 연산 같은 것이 왜 그렇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내용 한번 볼까요? 1장의 내용은 이렇게 6절로 주어져 있는데요. 이 6절의 중요 내용은 뭐냐면은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로부터 행렬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 간단한 이야기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1절의 내용은요. 중요한 것은 계수라는 그러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던 연립 1차 방정식이거든요. 볼게요.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3y가 10,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가 20. 여기서 x, y 값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두 식이 있을 때 먼저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하죠. 그래서 y를 소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에 줄을 1번이라고 하고 뒤에 줄을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앞에 줄에 4배를 해서 12y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뒤에 줄에 3배를 해줘서 또 12y를 만들어서 이두 개를 일치시키죠. 그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x만 남게 돼서 마이너스 x의 값 혹은 x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되죠? 이제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x가 제거되게 해야 되니까 이 위에 줄에 3배를 해주고요. 그럼 마이너스 3과 3이 제거가 되면서 여기는 4y만 남길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3x, 4y에서 마이너스 3과 4를 제거하기 위해서 3분의 1로 나누고 4분의 1로 나누면 x의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x, y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풀이의 단점은 뭐냐면은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뭐 더하기는 뭐 x, y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결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x, y 더하기는 것 같은 반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필요한 값들만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숫자들, 계수인 거죠. 그래서 계수만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3y가 10이다라는 거에서 2, 30만 이렇게 따고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가 20이라는 거에서 3, 4, 20 이렇게 6개의 숫자를 이렇게 묶을게요. 이걸 행이라고 하고요. 이걸 열이라고 하는데 행과 열을 맞춰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을게요. 결국 이게 행렬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했던 과정들은 행연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행에 몇 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몇 배를 해주고, 그래서 빼주고, 그래서 0이라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또 0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 목표는 뭐냐면 1001이다라는 이런 행렬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원래 기호로 환원을 시키면 x는 20,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행의 어떤 숫자를 곱하고 그다음에 행에서 행을 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1001이라는 것을 만들면 이 뒤에 것이 x와 y 값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렬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냥 숫자만 모아서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렬의 기본적인 용어를 공부해 볼게요. 먼저 직사각형 모양으로 수를 나열한 것을 행렬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matrix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에서 가로로 배열된 것을 행. 그러니까 요게 행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 되죠. 그 다음에 세로로 배열된 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행은 영어로 row라고 하고요. 열은 영어로 colum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뭐 곱하기 뭐 행렬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3 행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을 구성하는 각순을 성분이라고 하고요. 엔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 2, 3, 10, 3, 4, 20 이런 것들을 엔트리라고 성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행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A, 1, 1. 행이 먼저예요, 항상. 말 그대로 행렬이기 때문에 행이 먼저고 열이 나중이죠. 행, 열의 번호를 쳐서 이거는 A11, A12, A13 이것은요. A21, A22, A23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각 성분들은 A, IJ라고 보통 씁니다. 그리고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행렬은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요. 정사각형 모양이니까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n 곱하기 n 행렬을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기호는 이렇게 돼요. 행렬은 보통 대문자 영문을 쓰고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이다라고 하면 이런 숫자들의 모임인데 a11부터 a1n, am1, amn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럼 이것은 행의 개수는 m개가 되고요. 열의 개수는 n개가 되는 거죠. 이런 행렬들의 집합을 뭐라고 쓰냐면은 mat m 곱하기 nr이라고 해요. mat는 행렬이라는 의미, 매트릭스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n이 의미하는 것은 행과 열의 개수가 m 곱하기 n이라는 거고 r은 뭐죠 여러분? r은 실수의 집합인 거죠. 실수가 각각의 성분인 경우는 r이라고 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 mat을 그냥 m이라고 쓰기도 해요. 간단히. 그리고 이 성분의 값에 따라서 R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자연수라면 N이 될 수도 있고 복소수라면 C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mat M 곱하기 N R이라는 것은 모든 성분이 실수인 M 곱하기 N 행렬의 집합이 되는 거죠. 모든 가능한 M 곱하기 N 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t N 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n 곱하기 n을 그냥 줄여서 n이라고 하나만 쓴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분이 실수인 n차 정사각 행렬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왜 행렬을 정의하게 됐는지를 1차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이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기본적인 용어들하고 기호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1.1절을 마칠게요.